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2021년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신축년 한 해 동안 모두들 고생하셨고 이민년 새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구시 동구 효목동의 5층 다가구주택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물건의 팩트는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서울역 다음으로 많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복합환승센터는 말 그대로 지하철과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터미널과 KTX 역사가 함께 있다는 얘기고 한 곳에서 환승이 되는 곳으로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주변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건물들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건물 환승센터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역까지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공실이 전혀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은 중심상업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가 상승 중에 있고 5층으로 시공이 되어 있으며 6m 6m 코너를 접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은 주차 7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 역시 2층과 동일한 원룸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 1호실과 투룸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5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중심상업지역에 속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중심상업지역 특성상 근린생활시설이 면적의 10% 이상 들어가야 하는 이유로 4층 1호실을 건생으로 허가를 받아 놓았고요. 5층 주인세대 역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는데 다가구 건물은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하므로 5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놓은 건물입니다. 4층 한호실과 주인세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놓은 것이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다가구 건물, 즉 주택만 있을 경우 요즘 대출이 전혀 안 되는데 4층 한호실과 주인세대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대출 승계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대출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외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건물이고요. 건물에 보시면은 코너 양면으로 대리석 시공이 잘 되어 있고 모서리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통유리로 시공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로는 6m, 6m 코너를 접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6m 가운데 보시면은 대형 건물이 하나 올라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신세계 복합환승센터죠. 신세계 백화점과 같이 어우러져 있는 복합환승센터가 이제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보시면은 또 큰 건물이 있는데 신세계 백화점과 이제 180m 정도 되는 거리에 이제 구름다리가 있고요. 그쪽으로 이동하시면 이제 파미에 타운이라고 아쿠아리움과 각종 놀이시설, 음식점, 그리고 의료 매장 등 상업시설들이 이제 밀집해 있는 그런 이제 초대형 건물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대구점이 아마 세계에서 이제 규모만 이제 본다면은 세계 2위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신세계 백화점이 이제 들어서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오늘 건물 위치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 한번 이제 둘러보시겠습니다. 자, 주차장은 1층 전체 면적에 이제 공구상 총 7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 건물 중심상업지역에 이제 위치해 있다 보니까 내 땅에 허실 없이 전혀 허실 없이 그대로 땅 면적 그대로 이제 건축 면적이 올라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에는 보시면 이제 코팅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고 위쪽에는 보시면은 이제 텍스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건물 실내로 들어가서 건물 실내 또 안쪽에 비춰드리겠습니다.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자, 건물 실내 들어서면 좌측으로 보시면은 8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자, 현관공원도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5층이라고 이제 설명드렸는데 오늘 건물의 이제 최대 아쉬운 점은 엘리베이터가 이제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이제 원룸 5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3층 역시 2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5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4층에는 이제 총 3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근린생활시설 1호 그리고 이제 투룸 2가구 총 3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층이고요. 5층은 주인세대 단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현관문 열고 이제 들어서면은 이제 정면에 3연동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은 옥상 올라가는 계단이 이제 전용으로 주인 세대 전용으로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 공간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주인 세대에 들어오시면은 우측으로 이렇게 거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거실 안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거실 쪽에 보시면은 오늘 주인 세대 제일 작은 방 위치하고 있고, 그 바로 맞은편 보시면은 또 중간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간방 사이즈 보시면은 크기가 다른 집 안방만큼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어요. 아무래도 연식이 조금 있는 집이다 보니까 안쪽에 인테리어는 이제 몇 년 전에 인테리어로 인테리어를 조금 하셔가지고 손보셔서 들어오시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조금 못하지만은 주인 세대 단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굉장히 잘 빠져 있어요. 크기가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고, 자, 거실 중간에 위치해 있고, 우측으로 이제 작은 방하고 중간 방 보여드렸고, 좌측으로 보시면은 또 안방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방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오늘 주인세대 싱크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옆으로 이제 가족 욕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빠졌습니다. 자, 베란다 겸 세탁실인데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에 이제 짐 많으신 분들, 여기에 짐 충분하게 여기 다 보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층에서 설명드린 대로 바로 내 집 앞에 파미에타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한번 제가 이동해 보겠습니다. 서쪽에 보시면은 앞에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가운데 구름다리가 이제 있죠. 지금도 안쪽에 사람들 유동 인구가 굉장합니다. 연 매출이 1조가 이제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코로나 경기에서도 뭐 신세계 백화점만큼은 뭐 매출에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 내역 이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이제 원룸 11가구, 투룸 2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총 14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쪽에는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대지 면적 158.2제곱미터, 구단위로 47.9평, 건물 면적 457.23제곱미터, 구단위로 138평, 사용승인 2013년 12월 12일 내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13억, 융자 4억 8천, 보증금 1억 8,900, 인수가 주인세대 거주할 경우에 6억 3,100만원, 월수입 390만원에 은행이자 148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42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은 동구 효목동 신세계 백화점, 이제 동대구역 한성센터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위치가 아주 좋은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보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